자, 이제 11단어 정적분의 활용. 자, 넓이에 관한 건데 뭐에 관한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정적분과 넓이 이렇게 y는 fx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맞지? 여기가 a고 b야. 근데 이 면적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밑에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돼? 마이너스 fx. 그렇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네. 맞지? 네. 이거 봐봐 선생님.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이게 뭐라고? 높이. 이게 뭐야? 밑변. 알겠지? 인테그랄이 뭐라고? 졸라 모아오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높이랑 밑변이랑 곱하니까 면적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슈? 준비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축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x는 fy래. 자,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b야. 그랬을 때 이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될까? x가 바뀌었는데 어렵지?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원테그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dy 이렇게 하면 되겠어? 왜 그러냐면 굳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얘를 갖다가 구분구조법을 할 때 이렇게 자를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y축이니까 이 새끼가 뭐가 돼? 델타 y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dy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델타 y가 매우 작아지면 dy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y에 관한 식의 적분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가 x는 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며 이해 돼? 그리고 이게 높이잖아. 높이가 fy인데 fy는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요 값이 fy인 거지? 그럼 양수 맞아 안 맞아? 양수 맞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플러스라고 치는 거야? 알겠느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될까? 미녀 해봐라. 양심은 살아있어, 그지? 미남 해봐라, 미남. 저거 그래. 미남 해봐야지. 마이너스 fy로 하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fy, dy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알겠지? 자, 여기 면적이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선이,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 짜라란. 짠짠 이렇게 있고 요게 y는 fx, 이게 y는 gx인데 여기서부터 a에서 b까지 면적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누구에서? f에서 g에서 f 빼야 돼? f에서 g 빼야 돼? g에서 g에서 f를 빼야 되는 거지? 네. 그 이유가 뭐야? 위에서. 그렇지. 이게 계속 높이로 인정해야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 거 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높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gx인 거지? 알았슈? 네.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x는 fy, 그 다음에 이게 x는 gy 해서 이게 a고 이게 b야. 맞죠?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일단 dy지? 그래요? dy고 여기는 높이 와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야도 양수 나오지? 네. 맞아요? 그러니 gy에서 못 빼면 돼. fy.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위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 치면 면적이야.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아래 저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서 적분 치면 면적이라고. 알겠느냐? 네. 대정.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선 뭐 하기 위해선? 면적을 구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리세요. 뭘 그리라고?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알겠지?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 뭐 이렇게 정말 뭐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분 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어,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서영이 그래프를 가장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서영이 재은이 생각을 해봐. 강윤씨도 생각을 해봐. 방금 배웠던 거에 이유가 있어.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 플러스 이런 거.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해돼 안 돼? 무턱대고 적분 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생각을 또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무턱대고 적분을 쳤어. 이게 A고 B야. 맞지? 그럼 A부터 B까지 적분을 치면 저 면적을 AB라 했었을 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무턱대고 적분을 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음수 부분은 빼기를 달고 적분을 치는 거고 양수 부분은 플러스를 달고 적분을 치겠다고. 그래야 면적이 나오지. 돼야 안 돼요? 알겠지? 저 하나 팁 하나 기억하시고 뭐 하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야, 팁. 팁 처음 쓰네 이런 거. 팁 그지? 운동 써먹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곡선이 뭐가? 오늘 글씨 왜 이렇게 못 써? 그지요?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은 알겠어? 왜 웃어? 최지훈? 기웃는 거야? 아니,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두 곡선의 차가 두 곡선의 차가 X축과 이루는 면적과 어떻다? 같다야? 이게 뭔 말인지 보자. 알겠지?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은 두 곡선의 차가 X축과 이루는 면적과 같다고. 저게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면적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잖아. 근데 생각을 잘해봐. 2차와 직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하래. 그럼 2차도 그릴만하고 직선도 그릴만하지? 그러니까 그리면 돼 걔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2차를 하나 줬는데 하나가 3차야. 알겠어? 그러면 두 곡선 이루는 면적을 구하라 하게 되면 이걸 동시에 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알겠어? 어, 그래서 두 곡선의 차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을 구하는 건데 한번 보여줄게. 자, 이게 Y는 X제곱이요. 뭐라고? X제곱 채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요. 알겠지?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라 그런다고. 알겠냐? 네. 그러면 일단 교점부터 찾지? 네. 교점 찾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2. 이해해? 네.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하고 2지? 네.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누구에서 누구 빼라고? X 플러스 2. 그렇지.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DX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네. 이렇게 나오지? 네. 이해돼? 자, 보세요 선생님. 요 새끼를 그려봐. 요 새끼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런 놈이야? 네. 마이너스 1하고 2지? 네. 그럼 요 면적 구해라 그러면 요렇게 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지? 네. 이해돼? 네. 그러면 내가 저 그래프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꾸면 얘랑 정확히 뭐만 바뀐 거야? X축 대칭한 거지? 맞잖아. 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2야. 그럼 이 면적이야 결국은? 네. 그럼 저 세 개의 면적이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같은 거지? 이해돼? 따라서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해라 그래버리면 여기서 이거 빼면 저 새끼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지? 네. 그 새끼가 X축과 이루는 면적하고 어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 되지? 그래서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 할 때 어? 각각 그리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두 곡선의 차가 X축과 이루는 면적 구하라고. 알겠느냐? 네. 되지용? 지워도 됨? 자, 문제 좀 풀어보자. 478번 두 개만 풀게요.
어디? 자, 477번. y는 x3승에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야? 제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지? 네. 쟤 뭐하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네. x제곱으로 묶어내면 x-2고 마이너스를 묶어내니까 x-2야? 네. 맞지? 네. 아, 그럼 x-2로 묶어내니까 x-1에 x 더하기 1 이래 돼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이고 1. 1이고 2지. 네. 그림이 이렇게 됩니까? 네. 맞지? 네. 그랬을 때 이면적하고 이면적 구하래잖아. 네. 그럼 A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치면 돼? 네. 그럼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DX 이러면 되지? 네. 그 다음에 B는 빼기 달고 적분치면 돼? 네. 이래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2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알겠지? 네. 그리고 요 새끼 적분할 때 무슨 생각해야 돼? 적분할 때 무슨 생각해야 돼? 우함수, 기함수. 네. 알겠니? 네. 요 새끼 죽여놓고 적분치면 되지? 네. 그리고 요거 0으로 바꿔치기 하고 2 곱하면 되겠네? 네. 알겠지? 네. 자, 478번. 자, 봤더니 짜란짜란 짜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마이너스 1, 제로, 1이래. 짠, 이게 Y축 이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A 면적이 얼마래? 10. A 면적이 15고 B 면적은 얼마래? 11. B면적은 11이래. 알겠죠? F1이 얼마래? 6. F1이 6이고 이때 F-1을 구하래지? 네. 요 새끼가 Y는 Fx, small Fx고 large F는 small F 적분한 거야? 네. 알겠지? 네. 어? 뭐 하면 돼? 뭐에 관한 문제 혹시 보여? 보여? 뭐에 관한 문제야? 아는 사람? 문상? 뭐에 관한 문제야? 어? 어. 뭐에 관한 문제예요? 적분. 적분에 관한 문제야.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 체중. 전적분. 맞자. 이게 아니잖아. 뭐야. 자, 도함수를 그려. 저기 도함수니까 F 한번 그려볼까? 네. 맞지?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하다가 0 찍고 증가해요? 네. 이해돼? 네. 이 새끼가 F-1이야? 맞아요? 네. 이 새끼가 F0이야? 네. 이 새끼가 F1이지? 네. 이 값이 6이래네? 네. 자, 이제 보여? 뭔지? 인빈아, 보여? 안 보여? 눈 없어? 서영아, 보여? 보여? 아니 이거 보이냐? 문제 풀리냐고. 유린이 보이? 네. 야, 용훈이 보이? 네. 지훈이 보이? 네. 정우 보이? 네. 서영이 보이? 넌 설명해봐. 저 함수값에 4. 브라보.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 본함수의 함수값의 차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지? 그럼 f0은 얼마야? 이 면적이 11이니까 11만큼 감소하면 되네? 네. 그럼 6에서 1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야? 네. 맞지? 그 다음에 15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15 더하면 10이야 그러면? 돼요? 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79번은 너네가 하시고. 맞죠? 자, 480번. 자, 481번 하자. 이거 복잡해 보이네. 481번. Y는 X3승에 더하기 3X제곱에 더하기 2X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pq. 자,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이네. 뭐 하라 그랬어?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 뭐 하라 그랬어? x축과의 두 함수의 차가 x축과 이루는 면적과 같다. 그게 더 편하다 그랬지? 네. 둘이 빼. 그럼 x3승에 몇 x제곱? 4x제곱에 더하기 4x 이렇게 돼? 네. 그러면 x 플러스 2에 미친 x에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냐?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됐어? 그럼 저거 어떻게 그려? 아, 뭘 그려 그리기나. 아, 지금 속이 쓰려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헛소리 했어. 그래서 너네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요? 너 옷 샀어. 예쁘잖아? 네. 괜찮지? 네. 와이퍼 골라줬어. 그럼 안경도 샀다? 이거 말고 곧 와. 선생님 이렇게 보면 안경을 항상 노멀한 거 잘 안 쓰지? 네. 먼저 깨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먼저 깨요. 둘 다 멋있어요. 먼저 어떤 건지 모르지? 알아요. 영상 봐. 아니, 초창기 영상 보면 돼? 알겠죠. 이거는 원래 선글라스테예요. 근데 선글라스 렌즈 빼고 이걸로 갈아낀 거야. 자,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알아요? 모르지? 앙드르김? 너나 쓰세요 그런 거? 앙드르김은 포고 만들지 않아?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거야. 고로 엄청 비싸겠지? 네. 얼마일 것 같아? 맞춰봐. 10만 원. 선생님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다 더하면 한 1,000만 원 넘을걸? 또 안 믿어?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공부. 뻥이야? 알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제너 난 할 일이 있어? 알겠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그러면? 그지? 싸구려예요. 시장에서 샀다. 자, 봐봐. 그러면 마이너스 이건 어디 건지 알아? 구찌 샤를. 하, 미쳤니? 총같이 아닌 이상 상대문. 어디 왔어? 대단한 느낌인데. 동기. 새벽에 가서 샀어? 좀 봐봐. 잘 구매했어요. 얼마게? 3,000원. 미친놈. 결혼시장이냐? 15,000원. 괜찮죠? 괜찮잖아. 15,000원. 야, 15,000원만 좀 사다 줄게. 어? 수고비 5,000원. 2만원도 싼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자, 이거 보자. 그러면 이 면적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이 막 헛소리하면 수업하기 싫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자,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0까지 어떻게?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적분 치면 되겠어? 네. 팁 하나 알려줄 테니까 외워. 이렇게 접할 때지? 네. 저 새끼 면적은 12분의로 시작한다? 뭐 몇 분의? 12분의. 최고차기에서 얼마야? 1. 최고차기에서 1. 알겠지? 네. 그 다음에 0 빼기 요 둘의 차 얼마? 2. 0 빼기 빼기 2지? 네. 이 새끼 4승하면 저 면적 똑같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하나 외워버려. 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했어. 여기가 알파고 이게 베타면 뭐야? 야,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나와 시댕아. 아니,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워? 아니 뭐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얘기하면 누가 안 나오게?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이야. 알겠지? 네. 이 a가 뭐게? 최고차.
최고 참기에서. 알겠지? 저 외워. 네. 자, 그 다음에 482번은 너희들이 풀어보시고. 자, 이거 이건 꽤 많네 이거. 자, 이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 뭐가 같다고?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야.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거 보면은 이런 거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짜란짜란짜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대.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야. 만약에 그럼 넓이가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값 찾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 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 친 거 넓이가 같다 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넓이가 같으면 이거는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fx dx 적분 치면 얼마야? 0. 요로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넓이가 같으면. 알겠지? 특히 뭐라고? 특히 if 원포 if 저 새끼가 3차라면 무슨 차라면? 3차. 저희가 3차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이 값은 2분의 a일 수밖에 없어. 기억나지? 네. 3차는 요점의 대칭점이라 그랬지 내가. 네. 그러니까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3차일 때 특별히 저렇게 구하는 거야?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넓이가 같다. 이거 봐봐. 자, 이렇게 있고 이거는 y는 fx고 맞아요? 자, 이거는 y는 gx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알겠지? 저 둘의 면적이 같대. 이 면적이 같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인테그랄, 먼테그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한 게 얼마다? 0이다. 요식 이용하면 돼. 알겠어요? 어? 네. 지운다? 네. 자, 그 다음에 외울 거 몇 가지 해보자. 자, 선생님 보세요. 이거 외워 그냥 신경 안 할게.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벤타야. 이 fx가 ax 제곱에 bx 더하기 c야. 이 면적 구하래. 알겠지? 자, 면적 저거 얼마?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3승. 알겠지? 3승. 어? 여기 봐. 자, 이게 계속 fx야. 이게 gx야. 여기가 알파 베타. 알겠어? 그러면 이 면적도 조새끼. 알겠어요? 짜란짜란. 자, 이게 fx고 얘는 ax 제곱하고 시작하고 gx 얘는 마이 저기 뭐야 a 프라임 x 제곱하고 시작해. 그랬을 때 요 면적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쟤도 어떻게 6분의 절대값 a-a 프라임 2차 계수 찬 거지. 2차 계수 차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알겠어요? 네. 네. 네? 뭐가? 아, 뭐에서 뭐? 뭐야, 아니, 아닌데? 어. 자, 찾아보세요.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좋아? 네. 아까 요런 거 했어 안 했어? 3차 했어요. 이게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4. 4승. 알겠지? 돼요? 자, 여기 접해 둘 다 접해야지만 돼. 네. 이거 아무 자리 쓰는 거 아니야. 하나가 접해야 돼. 네. 알겠지? 하나가 접해야 돼. 이건 얼마? 여기가 알파고 베타면 여기는 30 2분의 2분의가 절대값 a 아 5제곱 베타 마이너스 a.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런 거? 대표님 쌤이. 아니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예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알려줬다. 외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방금 봤지? 이게 3차야. 이게 몇 차라고? 3차. 3차. 이 길이가 같으면 이 면적이 어떻다? 같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4번. 자, 이거 봐봐 선생님. 자, 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네. 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지? 맞아요? 요 면적비는 2대1이야. 알겠어요? 이 면적비는 2대1이야. 요 면적 어떻게 구해? 이 면적. 이 면적 공식 써서 구하는 거야? 이 면적 공식 써서 구하면 이 면적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외워. 다 나오네. 자, 이렇게 있어. 알겠지?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대. 알겠어요? 어? 아, 헷갈린다. 이건 거 같아. 해보면 되지 뭐, 씨 하나. 그치? 하나 해보면 되지 뭐. 뭐 할래? 저거요. 쉬운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보자. 네. 알겠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dx 이게 0이야. 3분의 1 k3승 마이너스 그죠? a제곱 k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게 0이네. 그러면 k제곱은 몇 a 나와? k제곱은 k 약분시키고 3a제곱 나와요? 맞아? 네. 어? 그럼 K는 루트 3A야? 어? 네. 뭘 할 수 있어? 외워버려, 외워버려. 이렇게 있는데, 여기지? 네.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아. 알겠어? 그럼 몇 대 몇? 여기가 1대. 이게 얼마? 루트 3.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이해 돼요? 네. 1대 루트 3.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A부터 그러면 쟤는 3분의 1에 K3승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A3승인데 플러스 맞냐? 맞아요? 네. 아까 거 이상하지 않아 근데? 네. 마이너스 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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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아닌데. 어 그러네. 아... 어? 맞는데 아까 거? 아닌데. 아까 거 맞아. 아까는 A가 아니고 0이어서 아니 맞나? 근데 왜 A제곱 K가 붙은 거야? 너 적분 못 하냐? 잘할 수 있는데. 그럼 해봐 새끼야. 아 맞네. 맞아. 그러니까 3분의 1을 해보자. 3분의 1에 무슨 3승? K 3승 더하기 3분의 1 A 3승 맞아요? 마이너스 a 제곱 k 맞지? 네. 더하기 a 3승 인정? 네. 이게 0이지? 그러면 계산 좀 해봐. 3분의 1에 k 3승 마이너스 a 제곱 k에다가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니? 3분의 4 3분의 4 a 3승? 네. 맞지? 그러면 k 3승에 마이너스 3a 제곱 k 그래요? 더하기 4a 3승이야? 네. 그지? 그럼 k는 뭐면 돼? k는? 2분의 안 돼요. 어? k는 뭐면 되니? 마이너스 a 안 되잖아. 여기가 a지 지금. 안 나오지? 잘못했냐? 내가 마이너스 A 맞지? 네. 맞아요? 그럼 저기까지 0인 거를 잡아내는 거니까 맞죠? 그대로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적분 쳐서 0 만들겠다고 맞지?
그러면 3분의 1 K3승 예, 빼기에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잖아. 그러면 3분의 1 K3승에 A제곱 K에다가 3분의 4A3승 안 나오네. 모르겠다. 잠시 화면에서 알려줄게. 까먹었어. 지운 다음에 얘기하지 마. 가슴 아파.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 적분 좀 보자. 무슨 적분? 뭐가 이렇게 재밌어? 약간 말자. 뭐라고? 내가 아닌지 바뀌냐? y는 fx의 역함수가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gx 알겠지? 네.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 하면 어? 그래 놓고 봐봐. 뭐하라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역함수를 적분하래. 알겠지? 그러면 이제 배경을 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주황 해서 이게 y는 fx지? 어?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m이라 그러자. m이라 그러고 여기를 n이라 그래보자고. 그지? 그러면 m이 f를 들어가니까 n이 나오지? 그래요? 그러면 n이 역함수를 지나면 m이 나오네? 돼요? n이 역함수를 지나면 m이 나오지? 네. 돼? 네. 그러면 봐봐.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를 정의역으로 보면 얘를 이쪽을 정의역으로 보면 그대로 요 값을 토해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얘를 들어가면 얘를 토해내지? 네.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얘를 토해내지? 네. 그런 역함수 입장에서 얘를 x로 봐버리고 얘를 y축으로 보면 이 함수가 그대로 역함수다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네요. 인정해 안 해? 네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야. 역함수를 구해서 적분하는 게 절대 아니야. 알겠지? 네. 자 그대로 얘를 x로 보고 얘를 y라 보면 이게 뭐가 된다고? 네. 역함수가 되니까 결국은 a부터 b까지 적분해라. 이 면적이 되는 거지. 돼, 안 돼?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역함수 적분은 주어진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적분치면 돼? 네. 알겠니? 네. 역함수 적분은 주어진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적분치면 된다고? 네. 알겠느냐? 네. 좋아. 자, 끝까지 또 풀어봅시다. 483번. y는 x3승에 마이너스 ax제곱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대. 얘는 3차고 얘는 2차지? 네. 얘는 둘이 둘러싸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나봐. 네. 이해돼? 네. 그 넓이가 같대 라고 문제에서 줬지? 네.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면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각각 그리기 빡세잖아? 네. 그래 어떻게 하라고? 도함수의 차가 X축과 이루는 면적. 알겠지? 네. 그럼 X축과 이루는 면적도 몇 군데 나온다는 얘기지? 네. 두 군데. 그래서 빼자. 그럼 X3승 마이너스 AX제곱에 더하기 AX. 어떻게 되니? 빼면. A 더하기 7의 X제곱이야? 네. 그 다음에 더하기 AX 이렇게 돼요? 네. x를 묶어내면 x-a, x-1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0하고 1 이렇게 있네? 네. a가 0과 1 사이래. a가 0과 1 사이래? 네. a가 0과 1 사이 안 줬으면 a 몇 개 있어? 3개요. 3개 있지? 네. a가 여기 있을 때 3차니까 이렇게 되면 되지? 네. 그럼 a는 이때 얼마지? 마이너스 1. 이해돼? 엄마. a가 여기 있을 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면 또 면적이 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때 a는 얼마지? 2분의 1. 2분의 1. 일단 여기 얼마? 이게 3개 있는 거야? 범위 안 주면? 네. 편하지 적분 안 쳐도? 네. 아니 편하지. 아니 이거 알고 있으니까 편하다고. 네. 자 484번. 자
니네 이번에 진짜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어? 막 이렇게 사는 신용하지 말고. 근데 오늘 혜빈이 왜 안 왔어? 모르겠어. 어? 아프대? 혜빈이 요즘에 계속 아프지?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면적을 누가 2등분한대? 얘가 2등분한대지? 맞아요? 네. 뭐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제곱 dx 맞아요? 네. 맞죠? 이거는 얼마? 뭐 a부터 k까지 x제곱 dx 2배 하면 되겠어? 네. 요즘 푸시면 되겠네. 네. 알겠지? 네. 너 풀 수 있지, 니네? 네. 진짜 있지? 네. 믿어도 되지? 야, x 3승이 2야. x는 뭐야? 아, 그거 3하고 3하고 루트 세제곱근 2라고 읽는 거다. 알겠지? 세제곱근 뭐라고 사용하? 뭐? 나도 알려줘. 아이 나 씨. 어 나왔다 나왔다 이거였어. 485번이야. 네. 진짜 그만 쳐먹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A 대 B가 몇 대면? 네. 2대 1이지? 네. 맞아요? 예. 네. 상수 A를 구하래. 누구 구하라고? 상수 A. 상수 A. 그럼 여기지 여기? 네.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A 보여요? 네. 네. 이거 무슨 축이야? Y축이지? 이거 보세요. 요 면적하고 요 면적 같지? 네. 그러면 요 면적 대 요 면적이 2대 1이란 얘기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은 같다란 얘기지? 네. 여기랑 여기랑 같다란 얘기야?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A야? 네. 돼, 안 돼? 그럼 0이지?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저렇게 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6이지? 네. 이게 0이란 얘기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3분의 1에 X3승인데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A3승 인정해?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제곱인데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3승 인정해? 예. 마이너스 6A. 네, 맨 앞에 마이너스 아니, 아니, 맨짜아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0이면 되겠어? 맞죠? 그러면 3, 마이너스 3분의 2 A3승이야? 답안 넣으면 진짜 개망신인데 이거 뭘 잘못했어? 부호 빨리 찾아. 순서했어요? 부호 틀렸어. 부호가 잘못됐어요. 아, 또 틀렸어요? 또 틀렸어요? 미쳤다. 네가 풀어 이 새끼야 그러면. 아 저거 3분의 2 A 아니 아니 플러스 6 A 아 플러스 6 A 브라보 짝짝짝. 자 마이너스 3분의 2 A 3승 6 A는 0이야? 맞아? 왜 이렇게 죽어 안 죽어? 죽어 죽어? 반말이야. 그러면 3 곱하자. 맞지? 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9가 0이야? 네. 그럼 A는 뿔마 3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A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네. 맞죠? 이거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에다 3 넣어봐. 얘다 3 넣어봐. x 제곱에 그다음에 3 넣으면 플러스 6x 플러스 6x 더하기 6이야? 네. 아 이거 뭔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네.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좀 잊어버려봐. 2차하고 넓이 나왔던 거 있지? 그거 좀 잊어버려봐. 다시 알려줄게. 네. 됐어요? 네. 이렇게 푸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380 몇 번? 5번. 6번, 6번. 486번. 어, y는 x 3승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9고 요 위에 점 어디서 3,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위에는 접선. 알겠지? 3 두 개 더하면 얼마야? 6. 6이지? 네. 어? 자, 보세요. 12분의 1에 그죠? 3 더하기 1에 4승. 보여 면적? 뭐 했게? 공식. 공식 썼는데 또 다른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네. 그지? 또 다른 교점 어떻게 찾았어? 이렇게 한 거지? 네. 이렇게. 이게 3에서의 접선이라며. 맞아? 그럼 요거는 알파로 놓으면 돼? 네. 3 더하기 3 더하기 알파가 세근의 합이니까 얼마야? 5잖아. 오. 그러니까 알파는 빼기 1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네. 얘 됐지? 이렇게 해서 풀면 편하잖아, 저런 건 공식으로. 알겠슈? 네. 대답이 막 점점 활기차지는 거 보니까 끝날 시간 다 됐다고 알려주는 거야? 네. 오늘 5잔원, 어, 저기 뭐야, 개념 5하고 6도 할 거야. 네, 다음 시간에요. 아니, 지금. 꼽냐? 아니요. 좋아요. x3승에 마이너스 3x제곱에 이 새끼의 역함수가 뭐래? gx. 그렇지. 자, 본함수와 역함수가 이루는 면적을 구하래. 본함수와 역함수가 이루는 면적은 본함수와 y는 x가 이루는 면적 두 배 하면 되지? 네. 이해해? 아. 왜냐면 이렇게 있고 이게 역함수잖아. 근데 쟤네들은 뭐의 대칭이야? y는 x 대칭인 거니까 이 면적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지? 네. 네. 그래서 얘랑 누구랑? y는 x. 그럼 또 뭐 하면 돼? 둘이 빼서 x 알겠지? 네. 둘이 빼서 x 축과 이루는 면적 곱하기 2 하면 되겠어? 네. 빨리 가라 이거지. 네. 뭔 얘기야? 미쳤구나 네가 여기다 드디어. 어? 네가 요즘에 최근에 술을 먹더니 맛이 갔냐? 어? 아니야. 자, 이 새끼가 gx야 그랬을 때 1에서 2까지 f 더하기 맞죠? 2에서 12까지 gx. 이 새끼 그려봐. 저기 그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냐? 0일 때 0 지나는 거 맞아?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0일 때 0 지나는 거 돌리면 되지? 네. 어? 네. 대충 그린겨. 네. 자, 1이면 2면 결국 이 면적이냐? 네. 요 새끼가 요 면적이지? 네. 맞아? 이 면적.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치고 적분치라고? 이 방향으로 적분 쳐야지? 네. 그러면 2가 나오는 2를 찾자? 네.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야? 나와요, 2. 얘가 2지? 네. 그 다음에 2 넣어봐. 10이 나와요. 딱 나오고. 여기 딱 10이 나오지? 네. 그럼 요 면적이 B지? 네. 그럼 이게 B네? 사각형에서 빼주고. 맞지? 그럼 결국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이 사각형 면적 2 곱하기 10이 맞아? 네. 2 곱하기 10이 그지? 거기서 얼마? 1 곱하기 2 빼면 되겠어? 네. 돼요? 네. 요렇게 하는 거야? 네. 자, 과제는 5, 6 빼고 다 풀어와. 네. 어, 오늘 투포도 못 했네. 가요? 응.